네, 오늘은 청도 덕천리에 있는 털왕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천연 하겠습니다. 기념물 몇 호죠? 298호입니다. 예. 네, 지금 냇가에 덕천 초등학교 옆에 바로 옆입니다. 두기에 자라고 있고요. 덕천 초등학교가 여기 있고. 여기 지금 폐교인지 뭐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있고.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여기 이제 개울이 있고 그러네요. 다리가 있고 개울이 있고. 예. 바로 옆에 이렇게 왕버들이, 털 왕버들이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밑부분에서 줄기가 둘로 갈라져 있고요. 그중 하나가야 45도 각도로 냇가를 향해 뻗어 있어서 웅장해 보이는 수간이었으나 2008년 8월에 태풍 피해로 부러져서 지금은 외줄기로 곱게 서 있습니다. 바로 요 가지, 요렇게 서가 있는 요 가지. 45도로 뻗어 있네요. 네, 그 가지를 말합니다. 생육고 공간이 협소하고 차량이 통행하는 다리 쪽에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매연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밑둥 부분에 큰 충전 부위가 있고 도로 쪽에 가지 한 개가 최근에는 또 중간쯤에서 부러져 나갔습니다. 저 약간 부러져 나갔네요, 그죠? 나무 주변에 석축을 쌓고 복토를 하는 등 정비를 했으나 오히려 뿌리에 생육 활동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. 뭐 나무의 유래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고 그냥 마을에 정자나무로 쓰이다가 자연스럽게 보호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나무의 전설 중에 털왕버들의 잎이 필때한 번에 피는가 하면 또 가지마다 따로 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잎이 한 번에 피면 농사가 풍년이 들기도 하고 또 따로 피면 흉년이 들기도 한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. 이 나무는 높이가 15m, 가슴둘레 높이가 4.9m로 5m. 이제 가지는 지상에서 1.56m에서 갈라지기 시작해서 동서로 21.25m, 남북으로 19.6m 정도 퍼진 건 나무인데, 버들마무과에 속하는 이제 낙엽활엽 교목이고, 왕버들과 이제 거의 차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. 잎도 비슷하고, 그 다음에 새 가지가 나올 때 이제 붉은 빛을 띠는 것도, 새 잎이 나올 때 붉은 빛을 띠는 것도 이제 같습니다. 같은데, 다만 차이가 왕버들하고 차이가 이제 가지나 잎 자루에 털이 있는 것이 보통 왕버들과 하고는 차이점이라고 합니다. 나이가 한 200살 정도로 이래 추정된다고 합니다. 냇가에 자라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정비를 한것 같아요. 정비를 한것 같은데 석축 쌓으면서 뿌리에 많이 손상이 간것 같아서 이게 수세에 좀 영향을 준것 같군요. 네, 오늘은 청도 덕촌리 털왕버들 맞는데요. 천연기념물 제 298호입니다.